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철 부회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특히 이 두 시간 동안 말할 기회를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드로 윌슨이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분 연설을 하려면 일주일을 준비를 해야 되고 10분 연설을 하려면 3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1시간 연설을 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짧은 연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연설이 금배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는 2시간이나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자유시장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들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바로 뒤편에 있는 형제 같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를 정리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건물을 봤어요. 지나쳤습니다. 서울광장 변호사 출신의 관료가 만들었습니다. 청계천 기업인 출신의 관료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이것은 군인 출신이 만들었습니다. 이병형이라는 이군사령관 출신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군인과 기업인이 인류고 저와 같은 언론, 정치인, 관료, 관료가 한 2분의 3류쯤 되고 어떻게 보면 부진성이 있고 그래서 한국이 잘 되려면 군인, 기업인, 과학자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야 되고 또 이 군인, 기업, 과학자가 자신의 역할, 역사적 역할에 대한 확신과 자기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든 이 광화문 광장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양쪽에 차가 생생 달리는데 그 섬처럼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무 개념 없는 상징물을 만들고 더구나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을 거기 만드는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 모여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햇볕이 많이 비친다 그러니까 요새는 또 파라솔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드는데 1년 반 공사 기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근사한 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50억이 들었습니다. 저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심장부고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나 민족의 혼이 들어가야 될 장소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민족 혼이 상징되는 공간이 있어요. 민족 혼이 상징되는 공간. 프랑스 같은 데는 뭐 개선문 근방이라든지 런던 같은 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방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는 이세 신궁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디겠느냐. 저는 바로 그 광화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생각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요. 근데 역대 대통령 동상을 거기 만들든지 지금 이순신 세종대왕을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조선조의 계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조선조 사람입니다. 신사임당, 뭐 이태계, 세종대왕 이율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보는 돈, 눈에 보이는 동상에 조선조 사람만 있고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의 성공 스토리인 이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은 어디가 있느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종대왕
이순신 내거치고 박정희, 이승만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인물관이 또한 부정적인 역사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이명박 시장이 만든 청계천은 그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그때 세계 내놔도 부끄러울 게 없고 다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군인 출신이 만든 전쟁기념관은 정말 잘 만든 것입니다. 아마 세계 전쟁기념관 중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또 그만한 우리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만한 전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이병형 장군이라는 분이 얼마나 고심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끔 거기 가서 구경하기가 참 좋은데 B-52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계에서 B-52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는 그것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B-52는 한 50여 년 전에 만든 핵폭탄을 나르는 전략 폭격기인데 지금도 하늘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냉전 시대 때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에 부탁하고 또 미국은 그 껍데기를 주니까 안심하라고 해가지고 또 소련의 양해를 구하고 해서 아주 어렵게 가져온 게 그게 하나 B-52가 있습니다. B-52 하나만 본것만 해도 전쟁기념관에서 만족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이 군인 출신, 기업인 출신, 변호사 출신의 관료가 만든 이 세 가지 성인물이 가지고 있는 수준.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미안한데 이분이 한글로 창의시정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자신의 그 시정 방침을 붙여놨습니다. 한글로 창의시정.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한자를 아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회창 씨가 시장이 된다. 그래서 창의 시정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저께 치러졌던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는 방식이 어떠냐 하는 게 중앙일보 장막에 소개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투표할 때 후보자의 한자 이름을 써놓습니다. 기호 밑에 뚜껑으로 찍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한자 이름을 써놓습니다. 한자 이름을 씁니다. 한자 이름으로. 한자를 모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가다가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자법 틀리면 무효표를 찍어요. 일본은 무명률이 1%입니다. 그래도 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느냐. 그 이유는 우선 한자를 정확하게 쓰자는 논리가 있겠지만 자기가 찍는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찍을 때 국회의원 특히 시의원, 구의원 이런 단위로 내려가면 이름 모르고 당보고 기호보고 찍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는 표와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이름을 알려면 그 사람의 주장 매니페스토라든지 뭐 그 사람의 경력까지 다 알고 찍는 유권자의 표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아마 일본에 혼이 있는 공무원이 그 제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공무원이 아마 과장급 수준에서 한 정책이 아주 국민 정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뭐 광장도 그렇지만 이 자동차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한 4-5년 전부터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방이 없어졌어요. 뭐 전주, 경북, 서울, 경기 해가지고 자동차판에 서있던 지방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자동차 번호판에 차적지가 안 쓰여져 있는 것은 현재로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부호로 붙여버리면은 사람을 1, 2, 3, 4, 5, 6, 7, 8 부호로 붙여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을 부호로 보내는 것입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나치 독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이름 다 지워버리고 전부 보호로 준 거죠. 보호로 주면은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좀 헤맨다. 그런데 보니까 저 전북으로 되어 있다. 아, 저 현대에서 올라오서니까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양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는 아, 전북이 내 고향이다. 또는 내 옆동네다.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그 차와 운전하는 사람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 어떤 정이 오고 가는 것이죠. 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고향을 자랑합니다. 고향과 출신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이런 공무원이 그것도 간단하게 어떤 사람은 제일